뒤에 보이는 게 울산군. 차 여기서 하셔가지고 올라가셔야 될 거예요. 아까 그 막혀 있는 거기 걸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맞죠? 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등산을 새벽 등산 올라갈 건데 일출을 보려고 지금 시간 보이시죠? 6시 13분이어서 일출 보려고 출발할게요. 고고. 고고. 지금 신선대 도착했어.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이렇게 멀리 해가 뜨고 있어서 제가 좀 뛰어갈게요. 와, 진짜. 여러분, 해 뜹니다.
지금 찍고 있어요. 그냥 아 진짜 멋있다. 저기도 살 가성비 각 등산. 유. 와, 진짜 멋있어. 지금 시간이 7시 40분이어서 산에서 만나신 분을 좀 더 이 경치를 누리고 싶다고 하셔서 더 먼저 내려가려고 해요. 저는 추위에 좀 약한 편이어서 일찍 내려가서 또 텐트도 쳐야 되고 할 게 많으니 가서 아침도 먹고 내려가서 속초 근처 가서 아침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추워.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어서 추워요. 했고 아이젠은 이고 산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강원도는 강원도인가 봐요. 눈이 안 녹았어.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곳은 아직 안 녹았어. 올라갔을 시간에는, 등산할 시간에는 아까 너무 어두워서, 그리고 막 해가 뜨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막 빨리 올라갈 생각에 영상을 못 찍었는데 지금 하산길에 지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아직은 눈이 녹지가 않은 곳, 얼음판 곳이 많아서 큰일 납니다. 아이젠 없으면. 이게 뭐냐면 마스크예요. 마스크 이렇게 되게 좋죠. 바람 불 때 이거 쓰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 모자 작년에 11월 세일할 때 샀거든요. 마스크가 여기에 부착되어 있어서 이렇게 뛰면은 이렇게 달려있어요. 여기다가 보관이 가능한 거라서 겨울 등산 모자 이거 하나 샀는데 너무 좋아서 검정색도 하나 더 샀거든요. 내년에 또 다른 색 나오면 이거는 하나 더 구매할 생각이에요. 너무 제가 겨울 모자들 봤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게 안에 여기 이것도 보드랍고 딴 거는 막 되게 찍찍이가 되게 거칠거칠해서 좋지가 않은데 이건 되게 좋아요. 아까 전에 제가 올라올 때 못 찍었는데 이 바위가 여기에 유명한 바위 시루떡 같다고 해서 시루바위인지 모르는데 바위가 시루바위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제 다 내려왔어요. 밤이어서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을 못 찍었어요. 그땐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랜턴 머리에 달고 막 해 뜨고 있으니 마음이 급해서 막 같이 올라가셨던 분도 계셔서 혼자서 막 중얼중얼 떠들기가 좀 그래서 이곳에서 올라가면 돼요. 아이젠 착용 후 올라가세요. 꼭 아이젠 착용 후 올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라간 코스입니다. 금강산 화암사 숲길 안내도. 손가락이 얼어서 지금 감각이 없어. 약간 출출해서 아이비 과자 이거 뜯어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가야겠어요.
손이 얼음창이 완전 얼어서 움직이는 게 되게 아파요 지금. 완전 동상 걸렸나봐. 제가 추위에 엄청 약하거든요. 그래서 손발이 좀 찬 편이라 겨울에는 제가 그래서 좀 잘 안 움직이는 편이에요. 과자 먹어야지. 배고프다. 제가 이번에 간 겨울 산행은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겨울 가고 빨리 보마쓰면 좋겠다. 따뜻한 게 좋은데. 저는 겨울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빨리 봄이 오고 여름 오면은 캠핑 어떻게 할지 지금도 걱정이긴 해요. 겨울이 차라리 날 수도 있어요. 캠핑은 더우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계곡으로만 다녀야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짬뽕 순두부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와, 잠깐 멈춰서 지금 모습 보는데 와 멋있네요. 열었나? 열은 것 같다. 순두부 짬뽕 나와서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여기 처음 와보는데 맛있어. 여기 차돌이 들어가서 맛있어요. 약간 고기 맛? 고기의 특유의 맛이.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장수 목욕탕 가서 목욕 좀 하려고요. 사우나에서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52분. 시간이 11시 52분밖에 안 돼서 등산 갔다가 식사하고 지금 사우나 갔다가 시간이 조금 2시 입실이어서 시장 구경할 겸 잠깐 들렸다가 캠핑장으로 가겠습니다. 뭘 먹어볼까? 예전에 고군데기 저것도 먹어봤어. 뭘 먹어야 될지 엄청 고민해. 너무 먹을 게 많아도 모르는 거가 문제야. 와, 너무 많아 사람. 이거 설하고 설 이거랑 바다 그래? 이거 하나 먹어야 돼. 맥주 샀어요. 감자가루. 감자전 하나 맥주랑 간단히 오랜 기다림 끝에 감자전이랑 맥주 사들고 갑니다. 시장 다 보고 이제 가는 중이에요. 제가 오늘 3, 40분 정도 자고 나온 상태라서 아직은 안 졸린데 여기 시장에서 캠핑장 가는데 1시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때 좀 졸리거나 아니면 도착해서 아직은 괜찮네요. 아직은. 지금 추워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도 막 손발이 막 너무 시려가지고 힘들었었는데 날씨 따뜻해지면 정말 기대하세요. 제가 진짜 멋진 캠핑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시속 100km, 박수.
그분이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아마도 근데 나는 좀 지금 졸리다는 점. 잠시 후 왼쪽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계속합니다. 여기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닐 텐데. 완료 차량만 체크인 입장 가능. 오케이. 여기 관리사무소에서 체크인 먼저 할게요. 체크인 하러 왔어요. 아, 예, 예약자로 신분증 좀 받으셨어요. 본인 오셨습니까? 혼자요. 이게 저희 캠핑장요. 처음이시죠? 네네. 예, 142이신데요. 네. 제가 오늘 이곳 캠핑장의 자리가 아마 엄청 좋을 거예요. 바닷가 바로 앞이어서 지금 우선 그 체크인을 했고 이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도록 할게요. 와, 벌써 와. 엄청 예쁘다. 야. 자리가 여기다. 여러분, 지금 밖에 바람이 바닷가 옆이어서 경치는 좋은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고 있어서 제가 지금 피곤도 해서 우선 바로 텐트를 치지 않고 좀 기다려보려고. 바람이 좀 잔잔해질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전이랑 맥주 좀 먹으면서 차 안에서 먹고 좀 에너지를 충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텐트 피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따뜻했을 때 먹었으면 진짜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엄청 맛있어요. 이거 쫀득쫀득 쫀득쫀득하고. 근데 감자전은 손이 많이 가요. 아까 제가 영상 찍었죠. 거기 진짜 감자를 직접 막 갈아서 막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는 게 믹서기로는 안 돼요. 진짜 직접 갈아 손으로 갈아야 그 맛이 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 먹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맥주 진짜 맛있어요. 저 맥주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 맛있는데? 저 너무 오늘 싸돌아다녀서 지금 맥주도 조금 먹고 해서 좀 한 30분만 잘 수 있으면 좀 자다가 일어나서 텐트를 쳐볼까 해요. 얼떨결에 차박대. 여러분 밖에 지금 바람 엄청 많이 부는데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지금 잠바를 이렇게 껴입고 하나씩 지금 쳐야 될 것 같아요. 텐트를 일부 꺼내서 오징어팩 받고서는 우선 지금 시작해 볼게요.